서준태는 황현도를 만난 후 나 회장을 죽였다며 자수한다. 다큐수첩팀은 해당 방송을 내보내고 주인은 성당에서 아빠를 떠올린다. 이때 황태용이 들어온다. 고마워. 그동안 미안했어. 태용아. 널 의심해서. 오해 풀렸으면 됐지. 그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당연하지. 오랜만이다. 내 소꿉친구 황태영. 정말 오랜만이다 나주이. 서준태가 왜 자수했을까? 궁금한 황태영. 노트에 적힌 금수저 할머니를 만나 승천은 금수저를 산다. 황태영과 이승천을 아냐고 묻지만 모른다고 답하는 할머니. 정말 이걸로 부모를 바꿀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승천. 부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에 실천해보기로 한다. 황태용의 반찬 배달간 승천은 금수저를 사용하기 위해 밥을 얻어먹는다.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굳은 결의로 밥을 먹는 이승천. 황태용은 도신 하이테크 자금 확보를 위해 물적분 하라라는 것에 반대한다. 서준태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 확보하려는 속셈이었다. 황태용이 나 회장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황현노. 사귀자며 부담졌던 말 잊어달라며 좋은 친구로 남자는 이승천. 주인은 승천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승천은 태용으로 돌아가 고백하려던 것이었다. 승천은 금수저 얘기한 것에 미안하다고 태용에게 말하고 금수저 얘기를 웹툰으로 그려서 태용에게 보여준다고 한다. 나가면서 태용에게 이승천이라고 부르는 승천. 주희가 힘들 때 들리는 성당에 온 태용. 이때 술에 취한 주희가 갑자기 나타나 놀란다. 주희를 발에다 주는데 갑자기 태용에게 다정히 대하다 장난이라는 듯 볼을 꼬집는다. 술이 깬 주희는 첫눈에 반한 승천을 처음 만난 그때를 떠올린다. 질투심이 난 태용은 지금은 그때의 이승천이 아니라며 좋아하면 사귀라고 퉁명스레 얘기한다. 마지막 한 번만 금수저로 밥 먹으면 태용이 되는 승천. 승천은 집사에게 승천이 오면 절대로 밥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서준태를 찾아간 영신 누나가 생각하는 준태가 아니라며 나 회장을 죽였다고 고백한다. 태용이 승천에게 밥을 주지 말랬다는 얘기는 전하는 집사. 주희의 핸드폰을 돌려주러 만난 황태용. 태용은 넌 힘들 때 항상 붙더라라고 말한다. 네가 좋아했던 이승천 이젠 본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라는 태용. 주희는 화를 내며 나간다. 돈밖에 모르는 놈은 바로 태용이라며. 주희는 수첩을 놔두고 가고 태용은 수첩을 주며 힘들 때 애써 웃지 마 지친다라며 뒤돌아선다. 승천이 자주 했던 말이다. 영신이 태용에게 저녁을 물어보고 태용 집에선 영신이 승천에게 밥을 준다. 승천은 금수저를 꺼내고 영신은 금수저를 기억한다. 금수저로 허겁지겁 밥을 먹는 이승천. 이때 황현도 회장이 들어온다. 천천히 먹고 가라는 황현도. 영신은 태용이 승천에게는 절대 밥을 주지 말라 했다고 황현도에게 얘기한다. 이승천이 정말 싫다는 영신. 이유는 서준태를 버리고 승천을 태용이 페이스메이커로 정했기 때문이다. 황현도는 영신에게 준태 엄마로서 잘 처신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태용의 집에서 밥을 먹은 걸 알게 된 태용은 승천에게 전화를 걸지만 승천은 받지 않는다. 답답한 태용은 승천이네로 찾아가고 승천이 엄마는 만두국을 끓여준다. 태용은 몰래 승천의 방에 들어가 금수저를 찾아본다. 태용은 승천일 때 엄마가 끓여준 만두국을 좋아했던 터라 예전 기억을 떠올린다. 승천이 들어오고 태용은 전화를 안 받아서 왔다고 한다. 태용은 승천에게 집에 밥 먹으러 오라며 집을 나간다. 승천은 내일이면 마지막 세 번째 밥이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잃어버렸던 주희의 캐리어를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간다. 캐리어 가방을 열어보니 이미 돈 5억을 다 썼다고
노숙자 아줌마가 말한다. 노숙자는 자기가 원래 금수저였다며 부자가 되는 금수저 얘기를 나주이에게 꺼낸다. 태용이 집에 밥 먹으러 온 승천, 태용은 금수저를 가져왔냐고 물어본다. 당연히 갖고 왔다는 이승천, 금수저를 꺼낸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거구나란 태용의 말에 승천은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태용이 승천의 방에 들어가서 이미 금수저를 바꿔치기 해놓은 상태다. 긴장하며 금수저를 들고 밥을 먹으려던 찰나 그냥 숟가락을 놓아버린다. 숟가락을 집어넣고 일어서는 이승천, 자긴 이런 좋은 부모님을 버릴 수 없다고 한다. 태용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질 않자 승천에게 주먹을 날리자 승천도 같이 날린다. 태용은 부모를 버린 헤르나가 된 자신에게 분노한다. 승천에게 자신이 졌다며 여진에게 말하고 자긴 부모를 버린 나쁜 놈이라고 자책하며 술을 마신다. 우린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한 죄밖에 없다며 태용을 위로해준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여진에게 순간 끌려 호텔에 간 태용. 하지만 우린 이러면 안 되잖아 라며 태용은 호텔을 나온다. 실망한 우여진, 태용이 의심스럽다. 나주이는 태용이 한 말들이 승천한테 들었던 말들이라 정말 금수저로 둘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한다. 주희의 집에 와서 기다린 태용,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는 태용이 주희를 꽉 끌어안자 주희가 너 승천이냐며 묻는다. 난 황태용이라며 나간다. 태용이 생일날 승천이 반찬 배달을 왔다. 헌데 둘의 생일 같다. 문제는 생일날 바뀐 부모를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금수저 법칙. 승천을 얼른 내보내려는데 이미 황현도가 나온다. 승천과 대면한 황현도. 하지만 둘은 바뀌지 않았다. 반도의 한숨을 쉬는 황태영. 승천의 아빠가 들어오는데 태영을 만나자 이때 둘의 운명이 다시 바뀐다.